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18에서 LG U+가 마련한 아이들 나라 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LG U+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18은 인기 유튜브 스타와 팬들이 함께 만나 즐기는 축제입니다. LG U+는 이번 축제에서 유튜브가 마련한 아이들 나라라는 부제로 전 세계 최초 키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. 이번 키즈 페스티벌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, 뽀로로, 코코몽을 비롯해 어린이 특화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키즈에서 활동하는 스타 허팝, 아리키친, 정브르 등이 참여했습니다. LG U+는 지난해 9월 출시한 U+TV 아이들 나라를 통해 육아 전문가, 아동 심리 전문가 등이 추천하는 인기 캐릭터 콘텐츠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날 행사에도 U+TV 아이들 나라의 증강현실 서비스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. U+TV 아이들 나라는 출시 4개월 만에 조회수 3천만 회를 돌파했고 사용 건수가 매월 20%씩 증가하는 등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LG U+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비스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